공부르 자,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요 바로 여기 안에 있는 통 안에 있는 친구인데요. 자, 대충 짐작이 가십니까? 바로 우리나라 청개구리입니다. 아, 짜잔, 바로 우리나라 청개구리인데 지금 개구리인지 별로 안 됐어요. 튀어나오고 난리 났는데 우리나라 여러분들 이거 불법 아니에요 이러신 분들이 있는데, 우리나라 청개구리는 사육이 불법이 아니고요, 수원 청개구리가 바로 불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해하지 말았으면 좋겠고요. 자, 우리 이 친구들을 사육하는 방법을 오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선은 처음에 준비해야 될 것은 환기가 좀 잘 되는 사육장 이렇게 준비를 하고요. 그 다음에 바닥재는 이제 곤충 이끼나 아니면 자연에 있는 이끼를 쓰셔도 되는데, 저는 깔끔하게 청소를 좀 자주 해야 하기 때문에 이 키친타올을 바닥에 깔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키친타올을 바닥에 깔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은신처가 될 은신처 조형물을 하나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수영장을 하나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형, 뭐 굉장히 간단해요. 우리 이 친구들은 이렇게 꾸며주고 나서 여기다 물을 가득 채워놓고요, 이제 개구리들을 넣어서 사육을 하면 되는데, 아기 개구리들은 탈출하기 쉽기 때문에 뚜껑이 이렇게 잘 보이는 거, 그리고 이렇게 뚜껑을 다 안 열어도 오픈이 될 수 있는 이런 사육장이 있으면 좋습니다. 자, 우선은 우리 아기 개구리들을 놓고 사육 방법에 대해서 좀 더 알려드릴게요. 와, 오, 여기도 있어요. 저희 뚜껑에도 지금 많이 붙어 있고. 자, 빨리 볼게요. 오, 세 마리 들어갔고. 와, 지금 대략 10마리 정도 있는데, 자, 다 넣었어요. 이거 개구리가 탈출했네. 자, 이거 보세요. 작아가지고 탈출도 잘하고 그래요. 성장을 하면 4에서 5cm까지 성장을 하고요. 우선 여러분들이 사육을 하실 때는 꼭 환기가 잘 되고, 먹이가 이제 처음에 흔적 날개 초파리를 주셔야기 때문에 그 먹이를 주실 수 있다면 사육을 하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아니면 작은 밀엄, 국소 밀엄을 구할 수 있다라면 키우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우선은 저는 흔적 날개 초파리가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여러 마리 한번 여기다 풀어보도록 할게요. 아,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흔적 날개 초파리는 제가 직접 번식을 해서 먹이고 있는데요. 자, 여기 보면 안에 굉장히 많아요. 여기 한 몇백 마리 있을 거예요. 자, 이 친구를 한번 털어볼게요. 먹는지 안 먹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먹을라나? 근데 딱 먹기 좋은 사이즈여가지고. 오, 먹었다, 먹었다. 오, 보셨어요? 여기 있는 친구가 방금 먹었습니다. 자, 우선은 여기 있는 친구들 한 마리 한 마리 잘 길러가지고 석재까지 키워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지금 시즌이 청개구리가 굉장히 많은 시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되는 게, 청개구리는 성체가 됐을 때 피부에 독성이 있어서 만지고 나서 피부를 만지거나 눈을 비비거나 그런 행위를 하시면 안 됩니다. 오! 우와, 대박. 점프해서 확 낚아채서 먹었어요. 손을 자주 씻는 습관을 가지셔야 돼요. 오, 방금 점프한 게 잡아먹으려고 점프한 거였거든요. 아, 화질이 방금 날라갔네. 자, 이런 식으로 생겼는데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자, 자꾸 튀쳐나가니까 핫스포이드로 이렇게. 자, 우선은 확실하게 흔적 날개 초파리를 넣어주니까 먹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고요. 이제 이렇게 한 번에 여러 마리를 먹는 게 아니라 쉬엄쉬엄 한 마리씩 먹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 너무 귀엽네. 이게 발색이 조금씩 다 다른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화이트 트리플옥이지 않을까 싶어요. 내 손이 올라왔어. 오, 저리로 가. 지금 흔적 날개 초파리들도 벽에 잘 붙고, 청개구리들도 벽에 잘 붙어가지고 아주 스파이더맨처럼 벽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자, 우선은 사육 환경은 이 정도면 되고요. 대신에 여러분들이 집에서 여름에 굉장히 더운데 온도를 30도 이상으로 만약에 올라가게 되면 개구리들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수영장 물은 시원하게 하시고 환기가 잘 되는 사육장으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야외에서 만약 채집을 할 때 수원 청개구리냐 아니냐 그걸 꼭 구분해서 채집을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은 간단하게 우리나라에서 가장 이쁘고 세계에서도 가장 이쁘다는 우리 청개구리 사육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려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영상 여기서 하고요. 제가 우리 친구들 어느 정도 성장을 하면 그때 또 한번 영상을 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다음에 봐요. 안녕. 요시. 아유. 아우, 이게 너무 쪼꼬매가지고. 보이세요? 이거 스포이드인데 너무 작아가지고 손으로 컨트롤이 하기가 힘듭니다. 화질이 좋지 않아도 양해 부탁드릴게요.